요철, 모공, 커버력, 중요해. 지속력? 너무 좋아. 끄떡없는 최강 지속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 노란기를 샥 잡아줘. 사계절 내내 지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너무 건조해 보여. 난 돌아가겠어 하는 분들 어깨 죽지 좀 잡아도 될까요? 건성분들이랑 수부지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조합이 보라방세. 이게 진짜 될까? 미쳤다. 안녕 미우들. 제이보입니다. 안녕. 제가 이렇게 릴스 쇼츠를 보는데 어떤 외국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릴스로 베이스 꿀 조합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진짜 더워지고 있잖아요. 나는 열이 많아서 이런 더위를 너무너무 싫어해.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름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베이스 꿀 조합, 건성, 지성, 수부지 모든 피부 타입별로 그리고 플러스 화장이 잘 받게 블랙헤드 피지 모공 관리 비법까지 제대로 말아가지고 왔습니다. 베이스 영상 진짜 오랜만에 찍는데 아무튼 그동안 요청이 많아 했던 만큼 우리 미우들이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렛츠고! 뿅! 우리 여름에 더워서 안 그래도 큰 모공 더 오픈마인드 돼버려서 블랙헤드가 눈에 더 띄잖아요. 눈에 띄네 제대로야. 근데 이 블랙헤드들을 처리 안 해주면 꿀조합 베이스 아무리 좋아봤자 오돌토돌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블랙헤드 관리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 제가 써본 결과 블랙헤드에 왔다는 얘예요. 메디힐 블랙헤드 멜팅 클리어 코팩. 얘가 최고야 진짜. 그리고 미우들 제가 이거 저번에 쇼츠에서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거 과연 광고 속이랑 똑같이 이게 진짜 될까? 하면서 막 따라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블랙헤드가 엄청 많고 막 도라르방 모공 마냥 막 모공 분한 거가 이렇게 크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추억할 게 별로 없어. 아닌가?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쇼츠 찍을 때 막 피지가 막 밥공기 마냥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효과가 진짜 좋아요. 구성은 이렇게 스텝별로 총 4번 사용할 수 있게 들어가 있고 스파츌라는 이렇게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씻어서 사용하면 돼요. 먼저 이 스텝 1 피지 연화인데 이 갑오징어 같이 매끈촉촉한 시트가 블랙헤드랑 피지들을 불려줘요. 갈라진 부분이 아래가 오도록 이렇게 붙여주고 저는 이걸 턱에도 화이트헤드를 뽑아야 되니까 같이 붙여줄게요. 턱에는 이 갈라진 부분이 위로 와야지 편한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고 10분 기다려주도록 할게요. 10분 정도 지났으면 블랙헤드랑 피지가 올라오거든요. 나 너무 기대되잖아. 그런 다음 이 듀얼 피지 스패출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메디힐에만 있는 이 스패출러 얘가 진짜 요물이에요. 요물. 일단 미우들 이 넓은 면으로 블랙헤드 피지들을 걷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샥 걷어내면 돼. 절대 빨개질 정도로 막 그냥 힘줘서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다 불어서 그냥 쓱 해도 다 지가 알아서 다 나와. 이렇게 쓱 해도 막 나오면 식사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 겁나 나오는데? 쾌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그 피르가슴이라고. 미쳤다. 너무 시원하다. 효자 손으로 진짜 시원한 거 싹싹 긁는 느낌이다. 근데 모공 이렇게 쓰레기들을 꽁꽁꽁 담아놓고 있었다니 모공한테 조금 미안하다. 탁도해야지. 이 화이트헤드 뽑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메디힐에서 이런 스파츌러 지는 거는 참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현명해. 진짜 쓸 때마다 희열이 장난 아니야. 와 미쳤다. 우와. 아니 진짜 식사 중이셨다면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너무 지겨워. 스파츌라의 넓은 면을 사용했어도 안 나왔던 피지들은 이 좁은 면을 사용해서 쏙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유용템이죠. 와 근데 사실 이거 쓸 때마다 피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피지가 진짜 여름에는 이거 피지가 밥 한 공기야. 우리 아들 배고프니? 아 밥 한 공기다. 아, 메디 이렇게 잘 만들면 어쩌라는 거야. 이미지 어떡하라는 거야. 진짜 아무튼 죄송합니다 미우들. 이제 스텝 3 꺼내주시면 돼요. 이걸로 이제 모공도 샥 닫아주고 진정도 샥 해주시면 됩니다. 뾰로롱. 얘가 에센스가 진짜 가득하고 이렇게 촉촉해서 딱 붙여줄 때 아우 너무 시원하거든요. 딱 붙여주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에센스가 그냥 촥촥 남아있어. 진정템으로는 3번 잘 넣었구만 아주. 그래? 남은 양은 모공에 이렇게 들어가라고 톡톡톡톡 흡수시켜주시면 되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샥! 지금 보시면 요 코랑 싹 매끈해졌죠? 콧볼, 콧등 샥 매끈해졌죠? 블랙헤드랑 피지는 딱 얘만 있으면 이번 여름 고민 해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써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난 일주일 정도가 좋은 것 같아. 피지가 여름에 특히나 막 도단하잖아. 그리고 사실 사용하고 나면은 방금 목욕탕 갔다 와서 막 땜인 것 마냥 부들부들하니까 막 너무 기분이 좋아. 나 코 파는 거 아니에요. 나 코등 만지는 거야. 진짜 매끈매끈해요. 유리창 닦는 소리. 아무튼 장난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화잘먹 준비 완료입니다. 블랙헤드랑 피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미우들은 간단히 케어할 제품 찾고
찾고 계셨다면 요 메디힐 추천합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최강 지속력 베이스 꿀 조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성분들 그리고 나 완전 이번 여름에 극 극강의 지속력을 겪어보고 싶어하는 수부지분들은 무조건 주목하셔야 되는 베이스 루틴입니다. 먼저 우리 파데나 쿠션을 예쁘게 깔기 위해서 그리고 파데나 쿠션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일단 피부 바탕이 수분감을 잘 먹고 유분감을 적절히 먹어져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나도 유명한 몇 번이고 소개해드렸고 이미 너무 SNS상에서 유명한 요 연작의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렉 기초 케어 다 한 상태에서 얘를 사용해주는 거예요. 피부 바탕에 깔아줄 거거든요.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스킨케어 에센스 같은 제형인데 얼굴에 싹 발라주면 일단 각질이랑 건조해가지고 막 거칠게 올라왔던 피부결이 싹 잠잠해집니다. 마법의 베이스템이에요. 한 번만 펌핑해서 제가 항상 추천했던 피카소 브러쉬로 얘를 잘 먹여 전체적으로 피부에 한 겹 싹 깔아주는 거예요. 대신 여기 T존 있죠. 워낙 좀 산유국인 분들은 특히나 더 얇게 이렇게 깔아주고 스펀지로 팡팡팡팡 두들겨주시면 됩니다. 두들겨주시면서 이 연작 베이스를 먹여주시면서 각질을 쌉쌉쌉쌉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해주시고 여기서 꿀팁! 나는 이래도 너무너무 건조해. 막 각질이 일어나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이 연작에다가 미샤의 글로우 스킨밤인데 쿠팡에서 9,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진짜 화잘먹 지존템! 쌈봉템이야. 근데 많이 바르면 밀릴 수 있어요. 본인이 사용하는 화잘먹 크림템 있죠? 좀 같이 믹스를 싹 해주시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너무 건조해 죽겠네 싶은 부분 이나 윤광이 났으면 하는 부분들 있죠? 피부결 방향대로 쓸어주면서 얘를 싹 먹여주시는 거예요. 지성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되고 되게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요거 되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게 나와줘야 돼. 이게 요즘 인기템이야. 무신사 1위 했더라고. 세잔느 메이크킷 베이스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얼굴에 발랐을 때 피지를 탁 흡착해가지고 베이스를 오래 유지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베이스거든요. 지성분들에게 진짜 추천하는 베이스템입니다. 근데 얘는 바를 때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요. 손으로 바르시면 조금 많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냥 흐르는 제형인데 얘를 정말 잘 바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런 브러쉬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쿠팡에서도 팔아요. 스파츌라 브러쉬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요런 브러쉬 사용해서 얇게 묻힙니다. 그리고 있죠, 보통 우리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데 있잖아. 요런 데다가 나비존이나 콧등 아주 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보통 콧볼 쪽은 역방향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퍼프로 두들겨. 그럼 여기서 끝이냐? 한 두 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한 번 더 짜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다시 콧대, 콧볼 다시 한번 레이어링하고 찹찹찹찹찹찹찹. 근데 이걸 말려가면서 하는 게 중요해. 아니면 떡지니까. 이렇게 픽싱되고 나면 보송보송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블랙헤드를 다 뽑아냈잖아. 그래서 얘가 거칠거칠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최애 쿠션 중 하나죠. 에스쁘아 비베베 쿠션인데 얘가 진짜 지속력 좋거든요. 근데 이 루틴대로 같이 해주니까 여기가 잘 안 무너지더라고. 퍼프에 어반디케이 픽서를 한번 이렇게 묻혀주시는 거예요. 어머, 퍼프 더럽다. 죄송합니다. 퍼프에 묻혀주시고 퍼프가 조금 촉촉해졌을 때 좀 이렇게 덜어내. 키친타월이나 내 몸에. 내 몸이 최고지 뭐. 그리고 쿠션을 이렇게 묻혀서 원래 발라주는 대로 쿠션 먹여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그냥 발랐을 때랑 연작하고 뭐 이렇게 하고 발랐을 때랑 느낌 자체가 달라요. 쩝쩝쩝쩝 잘 달라붙어. 느낌이 하여간 보시면 볼 쪽에 연작 발라주고 매끈 베이스 해줬기 때문에 텁텁해 보이는 느낌 없고 그리고 이쪽은 보송하게 유분감 딱 잡아주고 지속력은 굉장히 오래가는 꿀조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픽서 뿌려주신 다음에 파우더 처리해주시고 매출하잖아? 끄떡없는 최강 지속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다음에 지속력 메이크업에서 또 한번 보여줄게. 다음! 자, 이제 두 번째 꿀조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네는 개별로 보면은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애들이 뭉치면 미친 지속력을 자랑하는 톤업 지속력템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닐라코의 올데이 프랩 톤업 베이스예요.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톤업 기능이 있는 핑크빛을 띠고 있는 엄청 묽은 제형의 톤업 베이스고요. 얘가 선 기능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쓰기 너무 좋은데 단독으로 쓰기에는 좀 많이 밝아져서 선
선크림이나 선스틱을 좀 얇게 깔아주시고 톤업 베이스처럼 그냥 사용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간 칙칙한 피부를 확실하게 톤업해줄 수 있는 톤업 베이스 겸 선크림 겸 뭐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인데, 아무래도 톤업 제품 바르고 막 선크림 바르고 막 이것저것 베이스도 바르고 프라이머도 바르면 베이스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인원으로 나온 이런 베이스 아이템을 추천하는데, 제가 최근에 써본 아이템들 중에서 얘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스펀지에 픽서를 묻혀서 찹찹찹찹찹찹 블렌딩을 해주세요. 피부결 방향대로 먹여가면서 하면은 복숭아빛 톤업 싹 되는 거 보이시죠? 그 어느 정도 수분감을 머금고 있어서 이렇게 발릴 때 되게 매끈하고 편안하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아주 살짝 보송해져요. 그래서 제가 지속력템으로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가 바른 쪽, 여기가 안 바른 쪽. 피부 노란기를 샥 잡아줘.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요거는 바닐라코의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 이거는 에뛰드 더블 래스팅 비건 커버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데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닐라코 화이트 쿠션 아시죠? 그 쿠션이랑 비교했을 때 이 파운데이션이 색상이 조금 더 밝게 나온 점,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바닐라코 파운데이션이 석발하기에 진짜 좋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섞어서 바르면 꿀조합이 잘 되는 파운데이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에뛰드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은 얘도 사실 지속력 좋고 커버력 좋기로 유명한 파운데이션인데, 얘네 두 개를 같이 섞어주잖아요? 지속력이 정말 엄청 올라갑니다. 하여간 저는 1:1 비율로 이렇게 섞어주거든요. 바닐라코 선베이스 올렸으니까 스파츌라로 이렇게 얇게 올릴게요. 퍼프로 찹찹찹찹찹 먹여주시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 베이스로 노란기도 잡아놨고 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살짝 가지고 있는 이 탁기가 살짝 잡히면서도 쫀쫀하게 파운데이션이 올라가면서 피부 커버도 굉장히 쫀쫀하게 잘 됩니다. 이 파운데이션 두 개 조합 저 진짜 좋아요. 사계절 내내 지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조합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스파츌라로 이렇게 하니까 커버력은 어느 정도 잡히면서 윤광도 살아나면서 얇게 싹 깔리고 쫀쫀해 보이죠, 피부가. 여기서 물론 엄청난 베이스 고정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우더를 그냥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여드릴 조합은 통장을 좀 날릴 수 있어. 고렴입니다. 나는 요철, 모공, 커버력 중요해. 지속력 너무 중요해. 한다면 통장 털어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꿀조합입니다. 아워글래스 베니쉬 에어프라이머랑 더블로이언데, 일단 열만 거야 귀하신 분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아워글래스 베니쉬 에어프라이어랜다 어머 미우드 에어프라이어래요. 죄송해요. 베니쉬 에어브러쉬 프라이머 에어프라이어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네 자꾸. 이거 제가 저번 우리 미우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데이트 메이크업 영상 있죠? 거기서도 보여드렸던 프라이머인데 비싸. 근데 가격값을 하는 프라이머입니다. 찐득한 수분크림처럼 발리는, 이렇게 얇게 피부에 바르면 피부 주름 사이사이 싹 들어가면서 피부결을 싹 메꾸고 거칠거칠했던 것도 싹 메꾸고, 딱 한 제형의 그 실리콘 프라이머 아시나요? 그런 제형의 모공 프라이머와는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요 정도 짜주시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귓밥 안 묻었나 잘 봐주시고 손가락에 묻혀서 피부결대로 얘를 이렇게 얇게 바르면서 밀면서 뭔가 모공이랑 피부결 사이사이 내 요철 사이사이에 찹찹 집어넣어주마 라는 생각으로 가지런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번들한 느낌이 좀 사라졌죠. 피부결 요철을 싹 잡아요, 이 프라이머가. 그리고 이후에 올라갈 쿠션이랑 파데의 지속력을 왕방 높여줍니다. 살짝 아까 보여드렸을 땐 제형이 좀 수분감을 머금은 것 같은 그런 녹진한 수분크림 같은 제형이지만, 이렇게 피부에 말라서 픽싱이 좀 되고 나면은 피부결을 잡는, 모공을 잡는 프라이머이니만큼 보송해지거든요. 부들부들 보송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최강 지속력을 자랑하는 에스티로더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최강 지속력을 자랑하는 만큼 건성이 바르시 많이 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참고해주세요. 붓 같은 걸로 피부결 방향대로 잡은 다음에 아기 궁둥이 퍼프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아무래도 수부지다 보니까 이런 보송 프라이머 그리고 커버력이 높은 더블바 파운데이션을 바를 땐 약간 이 미스트가 필요합니다. 화잘목 미스트거든요. 정샘물 미스트를 뿌려서 마구마구 막 이렇게 블렌딩해. 미스트를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어느 정도 건조하지 않게 편안하게 잘 바를 수 있어요, 얘를. 아워글래스 프라이머랑 이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조합이 보라방스야. 자, 이렇게 커버를 다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확실히 뭔가 광은 적은데 커버력 느낌을 보셔야 돼요. 번들번들 거리는 느낌도 전혀 없고 자잘한 트러블 기미들도 싹 잡힌 느낌이거든요. 지성분들은 이 조합을
진짜 사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물론 여기다 파우더 처리까지 해주면 다음! 여러분 제가 에스티로더 커버 방금 꿀조합을 반 지우다가 미우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꿀템 꿀팁이 있어서 잠깐 다시 카메라 켰어. 다음에서 다시 테이프 돌려. 응답! 죄송해요 미우들. 아무튼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이 아무래도 색깔이 이런 식으로 좀 단독 발색은 좀 쿨본인데도 불구하고 탁해. 그럴 때 제가 발견한 꿀템이 바로 요거예요. 글로우 브리더블 비비크림 화이트 색상. 이거 제가 SNS 광고템 영상 찍으면서 처음 써보게 됐던 제품인데 막 이렇게 얘 진가를 잘 몰랐거든. 근데 얘가 어느 순간 인스타 릴스에서도 많이 보이고 되게 꿀템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더라고. 그때 어쩔 때 많이 쓰냐면 이런 색깔이 나한테 안 맞는다? 이게 색깔이 칙칙하다? 파운데이션이 좀 건조하다? 이렇게 느낄 때 보세요 미우들. 둘 다 에스티로더 지금 쿨본 색상이에요. 근데 글로우 비비 화이트를 이렇게 섞어. 이렇게 섞으면 색깔 확 달라지죠 미우들. 이렇게 해서 환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수분감을 많이 더 머금고 있는 좀 어느 정도 촉촉한 윤광이 도는 비비크림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얼굴에 발랐을 때 이런 분장식으로 연출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톤업 커버해주는 비비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스티로더랑 얘랑 같이 쓰면 너무 좋아. 다음 네 번째 수부지들을 위한 순서인데요. 나는 언니 1단계, 2단계, 3단계 끄덕끄덕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너무 건조해 보여. 난 돌아가겠어 하는 분들 어깨죽지 좀 잡아도 될까요?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품인데요. 커버력과 지속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피부 건조함은 좀 참을 수 있나 하는 건성분들이랑 수부지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최강 지속력 베이스입니다. 먼저 소내추럴 파우더 포름 글로이 썸무스 픽서. 아 이거 내가 새로 발견한 숨쿨템이잖아.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해주시는 건데 중국 더우인 메이크업 보면 언니들이 막 이렇게 처음에 무스 같은 약간 쉐이빙 폼 같은 거 막 얼굴에 뿌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서 시작하잖아.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쉐이빙 폼처럼 나오는 베이스템이에요. 신기하지? 근데 얘네가 이렇게 생크림처럼 나오는데 피부에 이렇게 바르잖아? 그러면 싹 둥근둥근 거 보여 미우들? 얘가 이렇게 되게 두껍게 안 발리거든요? 얼굴 피부 싹 건조한 것도 좀 눌러주면서 피부에 이렇게 윤광, 결광이 싹 생겨요. 그리고 썸무스 픽서라서 SPF 50+에 PA 4+야. 근데 얘가 아무래도 이름이 왜 픽서겠어? 보기에는 되게 깔끔하게 발린 것 같은데 깔끔해요. 깔끔한데 마무리감이 살짝 찐득이다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이래서 화잘먹 템이야. 왜냐면 이후에 올라가는 베이스 쿠션이나 뭐 파데들이 딱풀처럼 제 피부에 착착착 밀착력 있게 더 잘 붙고요. 픽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속력도 더 잡아줍니다. 아무튼 개꿀템.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에르보리앙 비비크림 누드입니다. 색깔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걸? 이게 뭐야? 얼굴에 바르면 파운데이션 20시간 올려놓은 사람 마냥 다크닝 온 것 같잖아요 언니! 하고 놀라시면 안 돼요. 색깔은 물론 다크닝 범벅 색깔이 맞아요. 근데 얘가 질감이 미쳤어요. 엄청 부드럽게 발리는데 다른 비비크림들과는 다르게 에어리하게 발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가볍게 부드럽게 발려요. 눈 감고 만지면 파운데이션? 비비라고 느껴지지 못할 부드러움입니다. 아무래도 저 에르보리앙 비비크림의 컬러감 때문에 좀 화사하게 나와 있는 바닐라코 파데랑 같이 섞어 발라줄 거예요. 파운데이션 한 7, 8에서 비비크림을 한 2에서 3 비율로 해주시면 좋고 끄면 매트 파데가 갑자기 순식간에 싹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이 붓에서나 도구에서나 내 손가락 끝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훨씬 부드럽게 발리게 됩니다. 보통의 그 커버력이 높은 파데가 가지고 있는 커버력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데 이 피부 표현이 되게 윤광이 나면서 엄청 이쁘게 잡히거든요? 깐달걀 같아. 피부 표현 이쁜데요? 근데 이게 진짜 피부 속에서 나는 광채가 느껴지고 비비크림 발랐다고 커버력이 좀 떨어졌다고 느끼시면 한 번 더 얼굴 안쪽에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파우더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꿀팁이 있어요. 약간 에르보리앙 누드 비비가 탁기가 있잖아. 화사함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가 지존템 굉장히 필요합니다. 페어 색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골고루 묻혀서 T존이랑 얼굴 중앙 위주로 터치해주시면서 컬러 싹 살려놓으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화사해지면서 광도 잡혔는데 그래도 여전히 피부는 좋아. 꿀팁? 이거 진짜 추천해 미우들. 다음! 자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루틴에서 아직까지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사하라 사막 같은 피부를 다 달래줄 수 없어. 다 온짠아 온짠 하고 있는 건성들은 손들어! 준비했습니다 또 이렇게.
상을 차려왔어요. 먼저 스킨패드로 이렇게 피부결 정리를 해줬다고 가정을 하고 옹그리디언츠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 얘가 건성분들한테 진짜 후기가 괜찮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얘를 화잘먹 로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건성분들도 꽤나 만족하고 있는 로션이잖아? 하면서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 점성이 있는 제형의 로션이에요. 얘가 되게 신기한 점은 화장이 달라붙으면서 보습감을 쫙 주는데 화장이 밀리지 않는 로션이라는 거? 찍고 발라. 그리고 혹시나 제가 손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같이 손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혹시 손에 열감 많으신 분들은 피카소 브러쉬 1205 이런 거 도구 사용해서 같이 사용해 주시면 훨씬 피부 온도도 내려줄 수 있고 메이크업 베이스 더 잘 먹게 해줄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베이스가 묻어 있어서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피부가 어느 순간 컨디션이 싹 올라가면서 보습력 짱짱하게 먹어 들어가면서 그냥 피부가 아주 착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성지속력 베이스에서 보여드린 미샤 글로우 스킨밤. 요게 진짜 미샤에서 왜 아직도 방구석에 고이 장롱에 모셔두고 있는, 홍보도 안 하고 가만히 모셔만 두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 제이미 의문템이거든요. 그냥 화잘먹 피부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화잘먹 크림입니다. 흡수시켜가면서 소량을 발라주시는 게 베스트예요. 깨끗한 스펀지로 유분감 걷어내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쿠션은 요 어뮤즈 쿠션인데 리뉴얼되고 나서 후기가 되게 많이 좋아졌길래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1.5호 내추럴 컬러를 가지고 왔고 얘가 이렇게 메쉬한 쿠션이어서 맑게 올라오고 입자가 곱게 윤기나게 딱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쿠션인 것 같고요. 딱 이렇게 찍어주고 찹찹찹찹 두들겨 펴발라주면 진짜 건성분들이 와 편하네 신나게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편안함을 가진 쿠션이에요. 근데 이게 바를 땐 이렇게 윤기도 결광도 샥 유지해주면서 맑게 발리는데 발리고 나서 좀 픽싱이 되면은 살짝 보송해지더라고요. 내가 근데 모공이 난 넓은 건성이다 둔하고다 하는 건성도 있잖아요. 그런 건성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성분들은 모공 프라이머를 이런 부분에 소량만 사용해주시고 모공 메꿔주신 다음에 이 쿠션 사용해주시는 거 추천할게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이렇게 반을 발랐잖아요. 그리고 반 바르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건성분들이 웬만한 프라이머 제형들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러면서 건조하게 느껴가지고 막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그냥 픽서를 샥 미스트처럼 그냥 메이크업할 때 이런 여름에 활용해주시면 좋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이 어반디케이 픽서를 파데 바르기 전에 스킨케어 이렇게 하고 나서 뿌려주는 거예요. 좀 말려. 그 다음에 쿠션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프라이머 없이 픽서로 텁텁하지 않고 베이스를 덜 올리면서 지속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진짜 이 베이스 루틴, 특히나 이 쿠션은 제가 수부지한테보다 건성분들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건성 루틴이라서 그런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베이스 꿀조합들에서 나온 그 피부 광 중에 얘가 제일 광이 엄청 도는 것 같아요. 꿀광 마냥 도네. 오늘 이렇게 제가 꿀조합 베이스 치트키템들을 싸라락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미우들에게 이 제이미가 우리 미우들 또 스샷할 수 있게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할 시간 없으셨나요? 영상 끝까지 오래 봐달라는 소리예요. 제발. 아까 말했듯 아무리 좋은 베이스를 써도 아무리 비싼 백화점 브랜드 파데를 써도 기본 피부 베이스가 안 되어 있으면 결과물도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소개한 만큼 메디힐한테 우리 미우들 선물 제대로 달라고 또 이벤트 요청 준비해왔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블랙헤드 멜팅 클리어 코팩을 메디힐과 제이미가 무려 30분께 선물로 쏜다고 합니다. 자, 미우들 소리질러. 아무튼 이벤트 내용은 역시나 그렇듯 여기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세일 기간 동안 26% 할인해서 거의 만원이라고 하니까 사려면 지금 사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베이스 꿀조합 싹 말아드렸는데 오늘 영상 너무너무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말 맞는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